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저희가 바이든이 해리스를 이제 부통령 후보로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첫 합동 연설을 했군요. 이제 공식적으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 상원의원을 내가 지명한 이후에 같이 동시에 대중 앞에 섰습니다. 물론 대중은 초대되지 않고 기자 몇 명만 초대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형태로 기자한테 기자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아침에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이 트레드밀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걷는 데서 이제 한국 그 이제 경제 방송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항상 보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증시염 당근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 CNN을 딱 들었더니 그 기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라이브로.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느라고 사실 미국 증시를 못 봤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나이로 77세.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고 이런데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나 보니까 사실 딸나이거든요. 이 해리스 상원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55세니까 거의 이제 그 딸뻘인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지그시 보는 그런 눈빛 이런 것들이 아빠, 그 패밀리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어제 오늘 좀 전에 끝났어요. 그것까지 이제 6시 때 보고 왔는데요. 근데 이 기자들 앞에 선 자리가 처음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델라웨어 주의 윌밍턴이라는 도시에 조그만 도시죠. 거기에 하이스쿨 체육관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델라웨어라는 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굉장히 조그만 주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미국 본토에서는 가장 조그만 주일 텐데 이 델라웨어가 사실 이 바이든 패밀리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조 바이든의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보 바이든입니다. 보 바이든이 델라웨어주의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미국에서 가장 큰 주죠.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그 주의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친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해리스가 그 후보를 선정하는 그 초기에 내부 이제 경선 과정에서 버싱 그 논란을 일으키면서 바이든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했을 때 바이든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이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리스가 제가 저럴 수가 있냐. 아,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대중 앞에 둘이 선 장소가 바로 이 사망한 보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그리고 조그만 도시에 조그만 고등학교의 체육관에서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 오늘 새벽에 본 그 기자회견의 어떤 분위기는 패밀리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사실은 이제 커리어 우먼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하고 상원의원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결혼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이 해리스 의원이 그래서 그런데 이 연설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구의 오퍼지 사이트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미국에 와서 나를 낳았는데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왔다. 다 학생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 그 엄마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고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멜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멜라 그러니까 맘 플러스 파멜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맘. 아이, 엄마 자기 아이들이 자기를 마멜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것도 역시 맘이라는 그죠? 맘이라는 그 패밀리의 어떤 상징 단어를 이 스피치에서 넣어서 사실은 이제 패밀리라는 측면에서 이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뭐 가정적이다. 아주 좋은 스윗홈을 꾸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느낌은 아니죠. 결혼도 뭐 좀 많이 했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어떤 아빠 미소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리고 이제 자칫 보면 정치적인 야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해리스의 어떤 이미지를 마멜라라는 말로 이렇게 쫙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서로 이제 수락 연설을 하고 이 뭐 지명 연설 같은 걸 한 건데 저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조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역사상 네. 첫 번째로 흑인 대통령을 8년 동안 서브한 부통령이었고 더불어서 미국 역사상 첫 번째로 흑인 부통령을 지목한 네. 대통령 후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네. 이제 대통령 후보를 지켜 세운 그런 발언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파멜라 이 부통령 후보가 상당히 사회 참여적이고 파이팅이고 싸움닭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960년대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 시민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시위의 현장,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서 있었고 자기도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그 시위 현장에 자기를 데려갔다라는 얘기를 네네. 이제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 체육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육관의 기자들, 카메라맨들도 이렇게 원을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인상적이었던 건 원래 이제 수락 연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그 지명 연설을 이렇게 하고 나서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네. 아까 말씀한 질 바이든하고 또 그 남편이죠. 더그라고 이제 이름이 더그인데 이 그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면 원래는 키스하고 허그하고 뭐 엄청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미국의 어떤 유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질이 아직도 그 해리스를 마무리 문을 안 열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허그하고 뭐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인사만 하고 이렇게 부부들끼리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그 강하게 비판했죠. 그 비판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야 이게 도대체 우리 80초에 한 명씩 코비드19로 죽는다. 80초에 한 명씩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어오죠. 80초에 한 명씩 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앙인데 대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적어놓지는 않아서 에볼라 팬데믹 때 오바마 연간에 네. 딱 두 명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 예. 물론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에볼라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네네네. 글로벌리 보면 그때도 저쪽 지구폰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였는데 잘 관리를 하고 그 관리의 주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 바이든은 또 해리스의 스토리는 아메리카의 스토리다. 사실 그거는 좀 공감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걸 이민이라고 해야 될지 한 3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민자가 갖는 어떤 그런 그 이민자들만의 어떤 정서를 조금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자메이카 아빠 또 인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 되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고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되고 어쩌면 차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성공 스토리는 이게 바로 아메리카의 스토리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자들 앞에 서서의 어떤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요. 특별히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 대선 후보들 중에서 네.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가서 후보들 중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가장 강한
이 친환경 정책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가장 강한 대책을 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리스 후보 시절에 당내 경선 후보 시절에 뭐라 그러냐면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이 일었던 게 조 바이든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4년 동안 2조 달러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10조 달러니까 훨씬 큰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2030년 전력 부문의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탄소 나오지만 저감하는 그것까지 썸을 하면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신차 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올린다. 2035년까지 100% 신차는 전기차로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농촌이나 낙농지역의 클린 에너지 촉진한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백그라운드와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있잖아요. 네. 이거를 소송을 했던 당사자, 검찰 입장에서 소송을 하고 이겼던 당사자가 이 해리스 부통령이에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 원래 그런 국제적인 소송을 하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낸 공약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해리스가 미국의 최초의 여자 그리고 흑인 대통령 부통령이 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마 굉장히 강력한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이건 명확해 보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부통령 후보,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해리스가 정말 미국 최초의 부통령이 된다면 이런 쪽에 투자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미국은 그냥 제 피부로 그냥 느끼기에는 뭐 탄소 배출 몇 프로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분리수거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 너무 막 버리니까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느끼는 바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아 이건 좀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파킹 통장에서 한 달 새 뭐 7조 원 정도가 이탈을 했고 네 은행이 뭐 이자 마진이 아주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파킹 통장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그 어감으로 들리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MMDA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이라고 이자를 아주 조금 주는데 수시입출금을 가능한 네, 그런 거죠. 근데 월급통장 대부분 MMDA로 되어 있는데 MMDA 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이라고요. 네. 그냥 통상적으로 월급통장 이자 조금 주는 거 이게 이 MMDA거든요. 근데 보니까 KB 국민은행 신한 우리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MMDA 잔액이 총 106조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한 달 전에 비하면 7조 128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거 6.2%. 이거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네, 네, 네. 왜냐면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일단 뭐 큰 돈이 들어가 있어도 네. 수시로 입출금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네, 그래서 이걸 흔히 하루만 맡겨도 잠시만 넣어도 이달 조금이라도 주니까 그래서 이제 파킹 통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넣다 뺐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꾸준히 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자금이라 그러죠. 네. 떠다니는 자금. 그걸 여기다 놓기가 제일 편하니까 올해도 4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늘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늘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 4월부터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월, 6월까지 계속 더 늘고 있다가 다시 7월에 이제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 보니까 아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 돈 넣고 있으면 주식값, 집값 이러고 비교하고 금값 이거 보면 아 이게 녹아내리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도 실물 자산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산 가격이 부동산이고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기에는 은행에 적금을 넣으시면 쌓아두는 게 아니라 녹아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값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현재 자산 시장에 대한
방중으로서 요구불 예금 플러스 이런 수시입 출금이 가능한 이자를 조금 주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대로 둬선 안 되겠네 그런 자각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를 네. 토론하는 토론회가 있고요. 예. 거기 우리 김프로님이 가시죠? 한국 거래소에서 주최를 한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연락이 와서요. 그 시간을 낼 수 있겠냐 그래서 가기로 돼 있는데 학계, 업계, 투자자 등 분야별 패널이 다양하게 그래서 토론회를 한다 그래서 가긴 갑니다. 근데 오해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김프로는 공매도 폐지론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공매도를 왜 폐지해요? 공매도는 해야죠. 그러나 당당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예, 다 같이. 자, 제가 하나, 한 가지 숫자만 말씀드려볼까요? 이 네. 공매도가 얼만큼 기관 투자가 외국인 전유물이 돼 있냐면요.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그 집계한 걸 보니까, 금지 조치를 지난 13일 날 했거든요. 네. 6개월 동안 금지한다. 그게 지난 3월 13일인데, 그때까지 공매도의 주체를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55.1%. 절반 넘네요. 기관 투자가 43.7%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매도 1.2%만 개인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의 축이 뭐죠? 우리 시장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기관은 지금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지금? 근데 기관은 공매도를 43.7%를 쳤다는 거예요. 전체 공매도 시장에서.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스템이 우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더 평등한 조건에서도 더 많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 네. 제도적으로 제가 아무리 그 관용적으로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인 투자자한테 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를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고 있다가 3월 13일에 장이 안 좋으니까 공매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놓은 건데 그러면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쪽에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아 좋은 기회네 빨리 업계 사람들 부르고 또 전문가 불러가지고 빨리 그러면 기울어진 걸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자 그 시간도 우리 일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재개한 후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걸 누가 반대해?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토론회를 왜 한 달 앞두고 합니까? 하자마자 했어야죠.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기능, 공매도의 시장 기능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에 다 있고 우리도 해왔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차제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차제에 정부는 정부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투자자는 투자대로 지혜를 모아서 이 공매도 제도를 우리 시장을 위한, 공매도를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실은. 시장 때문에 하는 거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열을 반대하고. 그런 그게 투자자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네. 왜곡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공매도 제도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가기 전, 오늘 오전 스케줄 다 비워놨어요? 비워놨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가려고요. 아, 네.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오늘 3시 반까지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3시 오후에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하는데 어쨌든 가서 나름대로의 이 공매도에 생중계 됩니까 그거? 모르게 어떤 분들이 또 SNS 할지도 모르지. 네. 어쨌든 뭐 네. 그거 저 방청석이 뭐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매진됐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가서 좋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후 한 4시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공매도 금지 토론회 어떻게든 네. 한번 자,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우리 또 미국 증시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